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예, 저 고발 뉴스의 이상호 기자라고 합니다. 네네. 예, 부위원장님 지금 경찰서 가고 계세요? 아, 지금 여기 개선지 왔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예, 한 몇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요. 어떻게 그 사람들을 네. 적발하셨어요? 아, 저희가 어디서 많이 안면이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사법경찰이. 네. 안면에서 계속 이행을 하길래. 아니, 그 어떤 차량으로 진도에 내려오고 계셨는데요? 저희는 버스로 왔죠. 근데 그 사람들은 뭘로 쫓아왔나요? 승용차로 왔는데 네. 식당까지 비행을 한 거예요. 아, 식당 안까지요? 네, 휴게소. 네네, 휴게소. 네네. 그래서 어느 휴게소에서 잡으신 거예요? 법정 고인돌이요. 법정 고인돌. 네. 그 사람들 뭐라고 변명하던가요? 혹시 경찰아, 사법경찰 아니냐 물어봤는데 네. 아니래요. 네. 성질을 내는 거야, 나. 짜증을 내면서 욕을 하는 거야. 욕을 하면서? 여보세요? 아니라 하면서 성질을 이래. 네. 죄송하다. 네. 도무지 쳐다보고 사쳐가 기인 거예요. 네. 기어서 이제 우리가 전부 다 모여서 잡아서 보니까 경찰 정보과예요. 아, 정보과 형사들 두 명? 네. 두 명. 그 사람들 왜 나중에는 이제 인정을 한 거죠, 자기 신원을? 네, 인정을 했죠. 근데 왜 쫓아왔대요? 그 명백한 민간인 사찰인데, 그걸, 더구나 피해자 가족들을. 그걸 지금 저 단원서에 청정하고, 네. 지금 오라벨 지금 거기 지금 항의하러 가는 거예요.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지금 이쪽 진주로 내려오시려고 했던 목적이 뭐였죠? 저희는 이제 지금 실종자들의 부분에 어제 대통령이 이제 저기가 안 됐잖아요. 구조 현황에 대해서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구조 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를 안 했죠. 네, 그 부분에서 안 나왔길래 네. 우리가 그 1호차 네. 같이 서로 그런 같이 이렇게 거기 있는 사람도 구조가 우선이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이제 논의로 하러 간 거죠. 예. 지금 오늘 대통령 담화도 상당히 실망스러웠다는 평가를 가족들이 내놓고 있는데 이 네. 와중에 이렇게 이 피해자 가족들 미행까지 하는 어떤 당국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해주세요. 저희가 이 방송으로 내게요. 저희를 죄의 죄인 취급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불쾌감을 네. 느낄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인 취급을 당하고 있다. 그렇죠, 저희가. 예. 지금, 그, 추가적으로, 그럼 오늘 담화에 대해서도 하나 좀 말씀을 좀 코멘트를 주시겠습니까? 전반적으로. 네. 안정상은 없습니다만은. 네. 실종자 부분에 대해서. 네. 언급된 부분이 없어서 좀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네. 네.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주목주목한 나열 그, 구체적인 게 없어서 그걸 좀 소문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합리적이고, 상당히 이렇게 인간적으로 받아들이시려고 하는 바로 우리 피해자 가족분들인데, 이분들한테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예.